개인적인 거고 제가 다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들입니다. 예전에 인기 있을 때 뭐 갖다가 쓰고 돌려드리고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지만 너 거기 스펠링 틀린 거 다시 붙여줘. 뭐 PDF 봤어? 그 다음에 그거 바꿔줘. 아, 그러니까 거기 쓰면은 그래도 가서 앉아. 앉지. 배가 돼. 아니요. 아, 정수야. 여보세요. 혹시 제가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중매 쓰신 자매님을 통해서 선을 보게 된 거였어요. 그게 9개월 동안의 교제 기간이 있었지만 매스컴 때문에 조용히 우리가 비밀리에 교제를 하게 허락한 거고요. 엄마가 중매를 썼고 또 엄마가 맞선을 처음 보게 한 첫 선에 성공한 케이스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딸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받은 거라서 제 안에 너무나 기쁨이 있었고요. 또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아이 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눈물을 흘렸고 또 많은 그 기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네이션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고요. 훌륭한 기부금을 내는 많은 연예인들이 선행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간소화하고 그것의 롤모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하는 결혼식을 축소했고 사위가 나온 하버드에 아니면 스탠포드에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고요. 한복, 폐백 모든 것을 생략했고요. 함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메이크업을 다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양가 부모님들의 의상은 현재 집에서 입던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으로 입기로 했고 저는 신뢰가 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날 원피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끼를 입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결혼식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한국분 몇 분이 혼낸 적이 있어요. 결혼식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예물 생략했고요. 또 제가 갖고 있던 남편의 시계 중에 하나를 우리 사위에게 선물한 걸로 끝냈고요. 그래서 모든 경비를 줄이고 했더니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요. 잘했죠? 훌륭하지 않아요, 솔직히. 네. 또 제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사실은 28년 동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식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그랬고 남편을 내려놓으라고 그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저의 그 지나친 그 자녀 사랑과 남편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결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은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네, 미련도 없어요. 네, 일단 제일 좋은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동주를 잘 가르쳤지만 또 엄마 욕심은 자기 딸보다 조금은 나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합격했고요. 또 하나는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유명한 집 자녀가 아니라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촌스럽다는 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외모 지향적인 남자들이거든요. 왜냐면 그건 이제 엄마인 입장일 거예요. 본인이 외모가 너무 수려하고 근육도 있고 멋진 남자는 보기 좋고 저도 그런 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렇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 자기 관리하느라고 아내를 신경 쓰기가 좀 소홀할 것 같아요. 근데 아내를 더 예쁘고 그렇게 가꾸는 남편들은 본인이 좀 소홀해도 아내가 예쁠 때 기뻐해주고요. 아내가 자기보다 더 이럴 때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남편도 제가 예쁠 때 더 좋아해요. 저는 결혼을 항상 기준이 서세운 남편입니다. 다만 카리스마가 남편만 못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힘들다고 미국에서 전화하면 어머니 뭐 사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알잖아 그럼 고기 사드릴게요. 그러면 매일 고기 사줘요. 곱게 키운 딸을 순간에 시집을 보냈다고 저한테 뭐 혹시 아기를 미리 가진 게 아니냐 뭐 또 그 다음에 사위가 무슨 재벌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사위는 재벌이 아니고 월급쟁이고요. 그 다음에 시집을 일찍 보낸 거는 이제 박사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딸이 공부만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반려자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학업도 마치고 인생을 살면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제가 적극 추천을 했어요. 그래, 앉아서 한 장을. 나는 그냥. 아니, 너 안 돼. 거기 찍혀서 거기, 여기 앉아. 어차피 찍혀. 어, 이거 여기 앉아. 동주야. 여기 앉아. 깨끗하게. 빨리 깨끗하게 앉아. 책 하나 펴고 같이. 아니야, 이뻐. 아빠, 혼자나. 빨리 이거 책 들고 앉아, 동주. 엄마, 이거 다 했으니까. 우리 딸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아, 일단은 사들 좀 잡아주세요. 네? 아, 밴드 할 때. 사회봤다니까. 아, 사회봤잖아. 왜 외워서 못 봤는데. 좀 붙어가지고 생각하시죠. 예, 예, 살게. 아, 진짜 가보자. 네, 여기 끝에도 봐주세요. 네. 이쪽도 봐주세요. 이쪽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이쁜 얼굴 쳐, 그래. 너무 우상이 나와. 또 영어하니까. 우리 딸은 아주 공포야. 리플에. 수술했네, 못생겼네, 그래서. 참고로, 우리 동주 10kg 뺐습니다. 예. 한창 나갈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이요, 거의 60kg가 육박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46kg. 얼굴이 약간 동그래서 좀 그렇게 나오는데. 전신이 지금. 아니, 빨리, 빨리. 전신이 좀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책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왜냐하면 저도 참여를 많이 하고 엄마가 가장 열심히 찍은 거라서 준비를 한 거라서요. 좀 컬러가 다양하다는 점. 원래 엄마는 화이트 분위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 책에서는 다양한 걸 많이 시도하고 또 블랙앤화이트로 컨셉이 달라졌거든요. 요즘 그럼 결혼생활 어떠세요? 심심한데 끝나고 어젯밤에 9시 반에 왔어요. 그래서 아직 잘 실감이 안 나요.